와, 이 때깔 보세요, 진짜. 카메라에 잘 안 담긴다. 실제로 더 화사하고 밝거든요. 실제로는 더 아니, 이쁩니다. 이게 전 세계 다섯 마리밖에 없다? 네, 지금. 그럼 사연이 몇 마리 되고 계세요? 제가 다섯 마리. 야, 시골도 이상하겠네, 그러면. 여기 다 있어가 뜨시네. 네, 제가 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바로 4K 명가 CSST입니다. 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은 진짜 볼 거 너무 많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영상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기릿! 여기가 완전히 파충류 번식만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왔는데 오, 일단은 전경 찍기 전에 맞다 인사부터 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K를 이제 사육하고 있는 CSST입니다. 그냥 사육하는 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때. 네, 목표도 여러 가지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고요. 사육 경력 몇 년 되시죠, 지금? 키운 건 한 20년 조금. 20년? 봐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진짜 짬밥이, 장난이 아니야, 짬밥이. 이왕이 전부 다 4K라는 거 아니에요? 네, 4K 목표. 와. 자, 알겠습니다. 4K 보러 왔으니까 4K 어떤 것부터 보여주시겠어요? 목표들 엄청 많은데요, 이제. 오, 야, 시작부터 색깔이. 네, 제가 처음 검증한 목표거든요. 검증하셨다고요? 네. 보통 4K들이 원래는 이제 유전이 안 된다고 다들 그랬어요. 야생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그걸 검증하셨다는 거. 보통 야생에서 잡히면 정자를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번식을 해도 노멀이 나오는 거예요. 아, 유전이 안 된다고 하고 접었어요. 네. 너드에서. 그 소문 때문에 4K 목표가 이제 번식이 안 된다. 유전이 안 되고 그냥 돌연변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가, 저는 레오파드 개코도 많이 했었으니까. 유전이 안 될 리가 없는데 해서 해보자 한 게 이제 캔디 버튼이에요. 처음 이제 검증한 게. 전 세계 처음이죠. 감사님이 최초로. 네, 처음 검증한 건데. 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자마자 지자랑부터 시작하셨는데. 네, 처음이야. 처음 있는 걸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네, 일단 개체 설명부터 하고 지자랑 하셔야지. 네. 캔디 버튼 특징, 그럼 많이 돌아서 왔거든, 지금. 이제 꼬리가 보통 이렇게. 스트라이프, 있고, 스트라이프. 동글동글하게 되고, 피부가 트랜스리에요. 약간 투명한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네. 아, 그래서 동공 자체도 이렇게 검은색 좀 많이 띄는구나. 그리고 이제 눈이 솔리드 아이. 확실히 트랜슬루센트들이 보면 좀 투명하고. 그쵸. 동공도 이제 솔리드로 많이 나오니까. 네, 네, 이렇게 순합니다. 방금 이뻐졌어요. 네. 예, 이제 네. 표현을 한 거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 네, 야. 컷이에요, 제가. 얘 쟤는 뭐예요, 얘는? 얘는 슈퍼레드라는 머프고요. 얘도 한 2014년에 검증이 된 머프예요. 슈퍼레드? 나도 이 정도 붉게 된 거 처음. 아, 사실 박람회 때 보긴 봤구나. 진짜 많이 붉은색이긴 해. 네, 그렇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덮는 머프.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들었는데 색이 반전돼 있네, 얘는. 아, 그쵸. 포트 패턴이 네. 하늘색이네. 네. 4K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컬러가 푸른색인데 네. 얘는 완전 반전된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네. 오, 뭐야, 색깔이 왜 이래, 이거? 얘도 특이하죠. 얘도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머프인지는 몰라요. 무조건 콤보기는 해요. 검증하셔야 되네요. 네. 이거 앞으로 네가 할 일. 네. 일단 그건 국내 한 마리밖에 없는 친구네요. 네, 전 세계 한 마리. 어, 전 세계 한 마리? 이름도 아직 안 붙여졌네, 그러면. 네, 이름 아직까지 안 붙여졌어요. 제가 붙여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희귀한 토케이도 있고. 사장님이 생각하는 토케이의 매력, 좀 오래 키우셨잖아. 토케이들이 머프가 네. 일단 지금 엄청 많아요. 개코 중에서 가장 많거든요. 검증된 거 한 13가지 정도 있고, 검증할 게 한 10몇 가지 더 돼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형형, 색색, 뭐, 다양한 무늬, 조합, 뭐, 이런 유전적으로 그렇죠. 그런 게 많아서. 보통 이제 해외에서 모든 걸 시작했잖아요. 토케이는 이제 저희 가장 한국에 많기도 하고, 머프가. 아, 머프가 국내에 제일 많이 몰려있어요. 네, 제가 가장 많이. 갑자기 또 지자랑하네. 아, 네가 제일 많이 들고 있다.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오케이. 알았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개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고트랑 목표거든요. 꺼낼게요. 김밥도 네. 아니고. 아, 귀엽네, 애들. 이거에도 제가 검증한 목표예요. 얘는 특징이 이제 파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인 계열이다 보니까 어둡고 이제 중간중간 스팟들이 있어요. 확실히 고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어둡고 막 이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 지어준 게 고스트예요. 아, 또 사장님이 이름 지어진 거예요? 네, 고스트도 이름 지어줬습니다. 오늘 토케이 찍으러 온 게 아니라 지자랑하러 온 것 같은데. 아, 이 농담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거의 뭐 월드베스트네, 여기는. 네. 아, 걱정 안 하네. 맞습니다, 전세계에서. 아, 머브 제일 많다. 네. 아, 내가 짱이다. 아, 그렇지 않아.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퍼스트가 몇 마리 안 나왔겠네, 그럼. 얼마 안 됐으니까. 아, 그래도 야생에서 잡히는. 증명을 제가 한 거죠. 아예 알겠습니다. 오. 그래도 많이는 없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찾으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두운 색상이다. 우리 형님 이상하게 어둡거나 뭐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네. 아니, 성격이 이상한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 고스트라는 친구 봤고. 우와, 야, 색깔 진짜 봐라. 제가 말하는
알비노죠. 그러니까 T 플러스가 있고 T 마이너스가 있는데 T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갈색 색깔이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멜라닌 네, 색소가 좀 남아있죠. 근데 그쵸. T 마이너스 멜라닌 색소가 완전 다 빠지죠. 아예 제거된. 네. 흔히 말하는 오리지널 알비노 색깔이 T 마이너스인데 이 친구가 이제 원조 알비노. 네. 발견된 거는 이제 18년에 처음 발견됐고 원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T 마이너스란 뭐 존재 자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 때깔 보세요 진짜. 카메라에 잘 안 남긴다. 실제로 더 화사하고 밝거든요. 실제로는 더 징그, 아니, 이쁩니다. 원래 등 쪽에 있던 도트 패턴이 빨강색인데 얘는 완전히 흰색으로 결집되다 보니까. 멜라닌 색소가 아예 제거된. 이게 전 세계 다섯 마리밖에 없다? 네, 지금. 그럼 사연이 몇 마리 되고 계세요? 다섯 마리. 야, 시골도 니 자랑이네, 그러면. 여기 다 있어 같으시네. 네, 제가 다. 아이고 완전 CSSD 광고 같은 전지 토끼 찍자니까 좋다고 찍자고 하다 자랑할 게 많았구나 오늘. 아 아닙니다. 야 이거 삐처리할 건데 분양가 얼마쯤 해요? 저는 돈 줘도 분양 안 해요. 나중에 파는지 안 파는지 안 해요? 절대 그냥 뭐. 번식하면 한 3년 뒤에 생각하고 알은 다 있거든요. 아 알 벌써 번식 성공했어요? 네 다 알 가지고 있어요. 이야 오늘 진짜 자랑할 게 장난이 아닌데. 아 토끼 배우러 와야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자랑 대잔치. 아 아닙니다. 그냥 루시. 우와 루시틱 오. 와 근데 얘는 완전 순백색에 진짜 눈만 색깔 상당 아니 진짜 완전 순백색이네. 얘는 공성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거 색상 진짜 이쁘다. 네 하얀색이어서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시는. 토케이처럼 안 보여요. 얘. 네 그렇죠. 되게 고급스러운 부츠류 보면. 근데 부츠류가 이렇게 흰색 모프가 발견된 애들이 없으니까. 그쵸. 네. 부츠류는 거의 없죠. 리키는 알비노는 발견됐는데 이렇게 하얀색은 아니잖아. 걔는 네, 개나리빛. 그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토케이 모프 어떤 유전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증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루이스틱도 증명이 됐고 이미. 어쨌든 루이스틱 간단하잖아요. 그냥 희다 순백색의 도깨. 하얀 악마가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네. 와 진짜 이거는 이제 얘는 반대로 루시랑 다르게 좀 이제 다르게 생겼죠. 칼리코라고. 아, 칼리코 진짜 멋지네요. 칼리코 보면 막 파이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파이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칼리코 특징은 그냥 말 그대로 랜덤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까지고 네, 얼룩덜룩하게 얼룩덜룩하게 올라와요. 젖소처럼 이런 식으로. 젖소? 아, 와, 그런 표현이 있었구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얼룩덜룩하게 나온 모프예요. 저는 이런 모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도 대부분 좋아하실 거예요. 그 볼파 뱀 중에도 파이드가 인기 많듯이 이런 또 이게 블랙 앤 그레이잖아. 그쵸.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예, 칼리코가 엄청 많아요. 토끼는 모프 네, 진짜 많나 그래서 보네. 이게 다 네. 증명을 해야 돼요. 아 그것도 이 숙제네요. 그거. 갈 길이 머네요 보니까. 네 그쵸.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내시는 분도 많죠. 사장님 정도면 한 5, 6년 뒤에면 알아주시는 분 토끼 브리더가 되어있지 않을까 진짜 이 정도면. 이제 벌써부터 좀 자부심이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 스스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씨 그거 지자랑 다 했다. 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아 그냥 좋아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촬영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눈 호강만하다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채널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토끼 많이 사랑해주세요. 토끼 많이 사랑해달라. 네. 아 요즘 인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진짜 맞았지. 네. 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많으니까 좀 관심 좀 가져달라.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네. 신처럼 봐도 이쁘긴 이뻐요. 네 매력이 정말 많거든요. 네. 다음에 또 그런 시간 되면 우리. 예 네, 언제든 좋죠. 네, 토끼 네. 특집으로 뭐 사육 방법.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부만 보여드려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더 많이. 아, 내가 더 찍자니까 자기가 이거 조금만 찍자고 해서. 많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촬영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테이밍 팁에서 나왔던 그 손놀림 어디 가고? 아, 이게 그 제가 물리기가 싫어가지고 물리기가 싫어서.